GD랑은 대운이 들어와요. 사업이나 영업이나 이직이나 이동이나 승진이나 뭐 이런 운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합격운도 좋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년 2024년 72년생 GD 53세가 되시는 분들 운세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내년에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소띠랑 GD랑은 대운이 들어와요. 사업이나 영업이나 이직이나 이동이나 승진이나 뭐 이런 운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합격운도 좋아. 근데 부딪히는 살들이 있어. 어떤 살일까요? 이게 갑진헨 화야. 이 목이잖아. 녹여. 그래서 너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좀 천천히 만약에 하려고 하시면 4, 5월 달에 뭘 하시고 피하시는 거는 7, 8, 9월 달을 좀 피하시고 그래갖고 동지 지나기 전에 뭐 하시게 되면 좋아. GD들이 약간 성격이 급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급해요, 쥐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천천히 여유롭게 가셔야 화를 피할 수 있다. 뭐 대부분 이렇게 촬영 보시는 분들 내가 어디로 이동하면 좋을까? 어디로 이직하면 좋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계속 다녀 때려치고 식당을 할까? 뭐이 나이 되면 그렇잖아요, 다 고민이. 그쵸, 53세. 주부들은 내 운명을 어떻게 내 신랑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이거를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뭘 하려고 하시면 3, 4월 달에 하시면 좋아요. 여성이건 남성이건. 7, 8월, 9월에 좀안 좋은 상문을 당할 수가 있거든. 부모. 상문이 들어오신다. 그때 조심하셔라. 어차피 뭐 호상이면 어쩔 수 없는데 누가 사고수나 뭐 이런 거를 좀 막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 좋은 달에 태어나신 분이 있을까요, 혹시? 쥐띠 좋은 달은 9시월. 그나마 좀. 활발하게 그나마 움직이지. 이거는 다 믿지 마세요. 개인적인 저거니까. 그럼 대운을 잘 받는 것도 능력이겠죠, 자신이. 그거 놓치지 않는 것도 능력이지. 운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